승! 네, 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원 준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리 상태가 급한 차량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아, 저 차량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관리가 잘 됐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쉐보레 올란도 LPG 모델이고요. 경유 모델 아닙니다. 가스 모델로 되어 있고요. 플래티넘 패키지의 옵션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올란도 차량은 아시겠지만 뭐 차박이나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는 차량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연식 좋습니다. 2015년식에 주행거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26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서 26만 킬로까지 쭉 운행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관리 상태 정말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 하나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누유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미션 상태 제가 1차 검수, 2차 검수까지도 마쳤는데 정말 완벽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올란도에서 뭐 당연히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차량의 금액 4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올란도 490만원에 구하실 수 있는 거는 사고 차량, 그리고 키로수는 당연히 비슷하게 동급으로 가겠지만 사고가 있어야 잡히고요. 그리고 그런 차량들은 관리가 잘 안 되었다라고 저는 무조건 판단이 되는데 이 차량 보시면 정말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쪽에 헤드램프 약간의 생활감은 있지만 뭐 깨져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전면부 라인, 그다음에 후드, 앞유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유리의 양쪽 측면, 후면 썬팅지까지 정말 완벽하고요. 타이어 앞쪽에는 60% 이상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리피터 미러에도 크게 뭐 부칠이나 깨짐 하나 없고요. 외판 도장면도 지금 외판이 말도 안 되게 깨끗합니다. 확실히 1인 신조, 그리고 관리할 줄 아시는 분이 이 차량을 탔던 것 같고요. 관리 상태 정말 좋네요. 뒤에 타이어 뒤쪽엔 50% 정도,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썬팅지 들뜬 게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뒤쪽 상태도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한 10만 내외로 되는 차량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깨끗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트렁크도 좀 보여드리면 트렁크는 이 올란도는 아시겠지만 카렌스랑 동일하게 7인승으로 들어갑니다. 7인승으로 들어가는데 뒤쪽에 매트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잘 깔아 두셨고요. 가벼운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적재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옆쪽에 마감재 쪽에 보면은 마감재 또한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키로스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반대편 외판까지도 봤었을 때 외판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외판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이거는 실물로 한번 보셔야 정확하게 진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탁송을 맡겨주신다라고 하셔도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검수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전체적인 상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어 시트 탑승을 했고요. 지금 시트는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높은 차량이라 투톤 컬러에 가죽 시트 쭉 깔려 있고요. 시트 상태도 거의 뭐 복원을 한 수준처럼 정말 좋은 상태.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12V 시거잭 송풍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전좌석에 열선이 있기 때문에 후석에도 열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트 폴딩 같은 경우는 6:4 폴딩, 여기 이게 두 자리 이렇게 독립으로 6: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작업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네,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입니다. 도어락도 상당히 잘 되네요. 이렇게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란도는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세레모니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실주행거리 259,057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라이트 안 나오는 거 없고요. 전동접이 지금 기능상의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실내등도 잘 올라오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대시보드 위쪽에도 부착물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월계 1교부터 지나는 데만 오디오 상태도 역시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숨겨진 수납 공간이죠. 이런 식으로 숨겨진 수납 공간 안쪽에 억스 단자와 USB 포트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도어락 버튼,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전자석, 불 안 나오는 거 없이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에어컨 상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콤프 부는 소리 잘 나고 있었고요. 에어컨 상태도 전혀 문제 없네요. 기능 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지워짐이나 그리고 사용감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스티어링 쪽에는 이 위쪽으로 가벼운 생활감은 있는데 키로수가 26만을 다 달렸는데도 이 정도 관리 상태면 정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오디오 볼륨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작동 잘 되고요. 미션 상태, 미션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방문해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체결되는 소리도 잘 들리고 미션의 꿀렁임이나 떨림 하나 없이 정말 베스트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감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엔진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음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 모델이라 상당히 조용한 것도 있지만 관리가 안 좋은 가스 모델 그리고 올란도로 봤었을 때는 엔진 소리가 이 정도면 거의 10만 키로 내외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연식이 15년식의 1인 신조, 사고가 없고요. 누유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6만 키로까지 주행을 하면서도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신 거고 주기적으로 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교환들을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누유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금액 전국 최저가 490만 원에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빨리 상담의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출고까지 깔끔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